네, 안녕하십니까. 상식의 배우름을 다 센서 스튜디오입니다. 제가 전에 한국인이 뽑은 대한민국 최고의 명장 탑10을 만든 적이 있었습니다. 5년 만에 한번 그걸 다시 만들어 볼까 합니다. 바로 한국인이 존경하는 인물 탑10인데요. 여론조사 전문기관이 한국갤럽의 2019년도 자료를 가지고 와서 영상을 만들어 봤습니다. 과연 누가 1위를 차지했을까요? 바로 보시죠. 한국인이 존경하는 인물 탑10. 잠깐만. 현대사 인물이 엄청 많이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옳다 그르다라는 가치 판단을 넣진 않았습니다. 여러분들도 절대 오해하지 말아주시고요. 여러분들도 댓글에서 제발 좀 싸우지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한국인이 존경하는 인물 탑10. 10위는 안중근 회사입니다. 1879년에 태어났습니다. 대한제국 말기 때 독립운동을 이끌었던 인물입니다.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1909년 10월 26일 중국 하얼빈역에서 일본의 초대 총리인 이토 히로부미를 저격하는데 성공했던 인물이었죠. 원래 이토 히로부미의 얼굴을 잘 몰랐다고 해요. 그런데 누군가가 이름을 불러준 덕분에 그 자리에서 이토 히로부미를 알았고 이토 히로부미에게 총 3발을 맞추는데 성공시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자리에서 체포가 되는데요. 그리고 그대로 리슨 감옥에 갇히게 되죠. 안중근 회사는 재판을 하면서 15가지 일본의 제약을 법정에서 진술했습니다. 일본의 조선 침탈이 불법이라는 것 낱낱이 밝힌 진술들이었습니다. 그러나 1910년 2월 14일에 사형 선고를 받게 되었고 3월 26일에 사형이 집행되면서 커거를 하십니다. 현재까지 안중근 의사의 유해는 밝혀내지 않았습니다. 독립이 된 이후에 남북이 공동으로 조사를 하긴 했지만 아직까지도 안중근 의사의 유해를 찾지 못했습니다. 좀 안타까운 사건 중 하나가 아닐까 싶습니다. 9위는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입니다. 원래는 외교관이었습니다. 서울대 정치외교학부 출신이고요. 참여정부 때 제7대 외교통상부 장관으로 활동하였는데 한미 FTA나 이라크 파병을 이끌었던 인물이었습니다. 근데 가장 중요한 건 이거죠. 2006년 10월에 유엔 사무총장이 됩니다. 유엔에 이끌게 된 거죠.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은 파리 기후협정을 체결하면서 지구의 온실가스 감축을 이끌었고요. 남수단이 독립하게 되는 결정적인 계기를 마련시키기까지 합니다. 그래서 중앙아프리카 공화국과 코트디부아르에 유엔 평화유지군을 파견하면서 무의미한 희생을 막는 데도 큰 역할을 했죠.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은 이러한 업적들을 인정받아서 연임을 하게 되고 총 10년 동안 유엔을 이끌었습니다. 8위는 김대중 대통령입니다. 김대중 대통령은 1924년에 전라남도 신안에서 태어났습니다. 원래는 신문사 사장 출신이었다고 해요. 그러다가 정치에 입문을 하게 되었고 하필 입문한 시기가 군사독재 시절인 바람에 우여곡절이 많았는데요. 아무튼 박정희 대통령의 유신 정권과 전두환 대통령의 제5공화국에 맞서서 민주화운동을 전개하였습니다. 엄청난 민주화를 쌓으셨죠. 그렇게 민주화운동을 하다가 1997년에 제15대 대통령으로 당선되면서 김대중 대통령은 호남 출신으로는 최초로 대통령이 됩니다. 김대중 대통령은 대통령 재직 중에 인사청문회 제도를 도입하고 1997년에 발생한 IMF 경제 위기를 극복하는 등 내정에도 힘썼고요. 대북 화해협력 정책을 통해서 갈라진 남북 간의 화해와 교류를 이어나갔습니다. 최초로 남북정상회담을 가지곤 했죠. 이런 업적을 인정받아서 한국인으로는 최초로 노벨평화상을 수상받게 됩니다. 그리고 대통령 퇴임 후 2009년 8월 18일에 폐렴으로 인해 서거를 하십니다. 7위는 유관수 열사입니다. 유관수 열사는 1902년 천안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러다가 서울의 이화학당에서 공부를 하게 되는데요. 다들 아시겠지만 이화학당은 훗날 이화여대가 됩니다. 아무튼 그렇게 열심히 학업에 매진을 하던 도중 1919년에 3.1운동이 일어납니다. 유관수 열사도 여기에 당연히 참여를 했죠. 3.1운동은 한민족 최대 규모의 독립운동입니다. 200만여 명이 참여한 대규모 독립운동이었죠. 지금도 시위를 200만 명이나 하기가 어려운데 그때 당시에 이 정도나 인파가 몰렸던 것입니다. 일본은 이에 당황을 해서 모든 학교에 휴교령을 내리게 됩니다. 그리고 강경한 진압을 이어나갔죠. 유관순 열사는 기숙사 생활을 했는데 학교가 휴교가 되다 보니까 거처가 딱히 없어서 고향인 천안으로 내려오게 됩니다. 그리고 유관순 열사는 천안 아우네에서 만세운동을 벌이죠. 이때 나이가 18살이었습니다. 18살이라는 어린 나이로 독립운동을 조직하였던 것이었죠. 그리고 결국에는 일본군에게 잡혀서 감옥에서 극심한 고문 끝에 결국엔 서거를 하시게 됩니다. 유관순 열사는 오늘날에도 여러 사람들에게 기감이 되고 있습니다. 어린 나이에 독립운동을 했다거나 감옥에서 끝까지 독립운동 만세운동을 했다던가 이런 사람들이 진짜 영웅이 아닐까 싶습니다. 6위는 정주영 회장이 뽑혔습니다. 현재 현대의 창업자죠. 그리고 대한민국의 산업화를 이끈 인물이기도 합니다. 정주영 회장은 처음에 아도 서비스라고 해서 자동차 수리공장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1947년에 서울에서 건설회사를 차리고 주한미군 관련 공사를 전부 다 싹쓸이하다시피 하면서 현대의 기반을 세웁니다. 그리고 전후복구 사업에 참가하고 산업화에 일조를 하죠. 정주영 회장의 일화 중에는 이게 가장 유명할 것 같은데요. 1971년에 정주영 회장은 미포만 해변 사진과 유조선 설계도만 들고 유럽을 돌아다닙니다. 조선소를 짓기 위해서였죠. 정말 말도 안 돼 보이죠.
보였지만 한국 정부가 국가 보증을 서주고 정주영 회장의 간절함 덕분에 영국에 선뜻 돈을 빌려주게 됩니다. 그리고 이것이 현재 현대비포 조선이 되죠. 사실 정주영 회장은 학력이 초졸밖에 되지 않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대그룹에는 대기업을 만들었고 한강의 기적에 앞장선 인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5위는 백범 김구 선생입니다. 한국의 독립운동을 이끌었던 인물이었죠. 동학농민운동에도 참여를 했고 교육계몽운동에도 참여를 했습니다. 그런데 백범 김구 선생님이 가장 대표적인 독립운동가라고 인식되고 있는 이유는 아마 이게 아닐까 싶습니다. 1919년에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수립하고 독립할 때까지 임시정부를 지켰던 게 가장 컸던 게 아닌가 싶습니다. 김구 선생님은 1919년에 임시정부 경무국장직을 맡게 되면서 임정생활을 하게 되는데요.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분열로 인해서 해체되기 직전이었던 1920년대에서도 꿋꿋이 임시정부를 지켰고 이봉창 의사 의거와 윤봉길 의사 의거를 이끌면서 장제스의 지원까지 받게 됩니다. 무엇보다 1940년대 때부터는 한국 강복군을 창설하기까지 하죠. 이런 것들 덕분에 장제스는 카이로 회담에서 한국의 독립을 강력하게 주장하면서 한국이 독립되는 결정적인 원인이 되기도 했습니다. 현재 한국 헌법에서 대한민국의 뿌리는 임시정부라고 표기된 만큼 백범 김구 선생님의 위상이 어느 정도인지는 감이 오실 것 같습니다. 4위에는 박정희 대통령이 뽑혔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은 대한민국의 산업화를 이끈 인물로 평가가 되는데요. 5.16 군사정변 이후 권력을 잡으면서 확고한 정책 추진이 가능해졌습니다. 그리고 이걸 그대로 산업화에 옮기면서 한강의 기적을 만들게 됐죠. 대표적인 게 경부속도로와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이었죠. 이뿐만 아니라 무기를 국산화하거나 그린벨트를 지정하기도 했었고 국세청과 새마을운동을 통해 한국의 내정에도 힘쓴 인물이기도 합니다. 한국 현대사를 공부하면서 이 사람을 빼고는 절대로 공부를 못한다는 말이 사실일 정도로 박정희 대통령은 대한민국에 지대한 영향력을 끼친 인물이었습니다. 3위는 노무현 대통령입니다. 노무현 대통령도 역시 민주화운동에 참여한 경력이 있는 인물입니다. 한국에서 고졸신화를 쓴 몇 안 되는 사람이기도 하죠. 민주화운동을 계속 참여하고 그 후 노무현 대통령은 2002년 제16대 대통령 선거에서 대통령으로 당선이 되었는데요. 국민들과의 소통을 중요시 여기면서 꽤 많은 사람들에게 신뢰의 아이콘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전염병 대처에는 역사상 최고라는 평이 있는데요. 2003년에 아시아를 공포에 떨게 했던 사스를 거의 완벽하게 막으면서 WHO로부터 사스 예방 모범국이라는 평가를 받기도 했습니다. 추가로 주 5일 시행과 국민소득 2만 달러 한미 FTA 체결로 인해서 국민들의 삶과 경제 발전에도 큰 영향을 미쳤죠. 이는 바로 세종대왕입니다. 아마 한국사 역사상 가장 많은 업적과 최고의 지도자라고 평가받는 인물일 겁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 훈민정음 창제겠죠. 현재까지도 한글은 쓰이고 있고요. 여러분들도 한글을 통해 글을 쓰시니까 그 영향은 어마어마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세종대왕은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한글만 창제한 게 아니에요. 농업, 문학, 역사, 언어, 음악, 법, 수학, 과학, 공학, 철학, 경제학, 재무학, 군사학, 천문학 거의 모든 분야에 영향을 끼쳤습니다. 세종대왕 때 경작 면적은 약 150만 헥타르 정도였는데요. 이것을 넘은 게 1110년이었으니까 얼마나 세종대왕이 성군이었는지 짐작이 갈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고려사도 편찬을 했고요. 집현전을 통해서 학문과 정책을 연구하기도 했고 총통, 신기전, 화차를 비롯해서 각종 화약무기를 대대적으로 개발하기도 했습니다. 추가로 대마도정벌과 사군 육진 개척을 통해서 영토를 넓히거나 안보를 튼튼하게 하기도 했죠. 제 생각인데 세종대왕은 세계적으로도 훌륭한 성군이 아닐까 싶습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네네. 대방의 1위는 바로 이순신 장군입니다. 춘무공이라는 휘호가 있죠. 뭐 말이 더 필요할까 싶어요. 100년 동안 전쟁을 치른 나라의 군대를 한 번도 지지 않고 심지어 전세를 뒤엎는 장군은 역사상 이순신 장군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23전 23승이었고 심지어 배 한 척도 적에게 격침되지 않았습니다. 명량대첩 때 13척을 가지고 333척을 상대한 것은 아직도 역사의 미스터리로 남아있습니다. 정부에서 지원을 제대로 해준 것도 아닙니다. 물자가 부족해서 항상 물자난에 시달렸죠. 근데도 불구하고 전투에서 계속 승전보 올리고 전쟁까지 승리를 시킵니다. 정말 하늘에서 내린 영웅과도 같았죠. 앞으로도 이런 인물은 나오기 힘들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이때까지 한국인이 존경하는 인물 탑10을 만들어봤는데요. 혹여나 제가 특정 인물을 칭찬만 했다고 댓글을 적으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다시 한번 영상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특정 인물이 아니라 모든 인물을 긍정적인 평가로만 대답을 했습니다. 혹여나 한쪽으로 치우쳐지면 안되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실수한 것이 있다면 댓글로 작성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빠이염. 이상 상식이 비그로물단 센서 스튜디오였고요. 주제를 신청하시려면 댓글로, 센서 스튜디오에 더 많은 영상을 시청하시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